네, 안녕하세요. 조정호입니다. 이번 파이 게임을 이용한 파이썬 게임 개발에서는 전번 시간에 이어서 또 이제 다른 것을 이벤트를 좀 구현을 하게 될 건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미지 두 개가 이제 충돌하는 과정들을 좀 구현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게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게임에서는 어떤 물체들이 있는데 지금 뭐 코끼리하고 이제 쥐를 좀 붙일 겁니다. 쥐. 근데 이제 코끼리가 있고, 이제 코끼리가 보통 이제 쥐를 무서운다고 하죠. 그래서 쥐가 이제 돌아다닐 건데, 이 쥐를 가고 코끼리하고 충돌이 됐을 때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거죠. 예, 부딪혔을 때 우리가 이제 뭐 코끼리가 뭐 점수가 감점이 된다거나, 뭐 죽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구현을 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충돌을 파이게임 쪽에서는 어떤 함수들을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가? 예, 그것을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마우스라고 하는 것을 하나 다운로드를 받을 겁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이미지 다운로드 받는 것은 아이콘 아키브 쪽에서 저희가 받으시면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거기에서 저도 이제 아이콘을 찾아봤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이제 마우스라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찾아보니까 좀 귀여운 쥐 모양이 있더라고요. 뭐 요거를 선택하셔도 되는데 저는 요거를 좀 선택을 했어요. 이게 좀 귀엽죠? 얘인가? 얘인가? 저도 헷갈리네요. 그래서 아무튼 요것을 다운로드를 여러분들이 PNG 파일을 받으시면 되는데 코끼리만 하면 안 되겠죠. 코끼리보다 코끼리는 저희가 요걸 선택했기 때문에 쥐는 뭐 요거나 요거나 조금 더 작은 걸로 예, 선택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진행하시면 되고요. 제거 노션에다가 이제 이미지 PNG 파일도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그것을 예, 같이 활용하셔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거를 이미지를 붙여야겠죠. 위에는 이제 코끼리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다가 이제 마우스라고 하는 PNG 파일을 같은 경로에다가 놓고 우리가 이제 붙일 거예요. 그래서 위에와 같이 저희가 이제 구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마우스에 관련된 거, 쥐죠. 예, 쥐하고 관련된 것도 저희가 위치 정보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추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구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알리시티로 해서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저희가 만들었기 때문에 객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센터를 저희가 잡아줄 건데 쥐하고 그 코끼리하고 같이 있으면은 안 되겠죠. 예, 코끼리하고 위치와 같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대충 요 정보들을 조금 여기는 위드값이 같고요. 헤이트값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금 다르게 예, 다르게 예, 저희가 설정을 해주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요 헤이트값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정도 아니고 한 3/3, 거의 비슷한 위치로 놓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코끼리는 여기 있고 쥐는 이 정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요. 더 위에다 놓아도 되고요. 아무튼 비슷한 위치에다 놓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바로 휙 내려오면 안 되는데, 그죠? 아무튼 아니면 쥐를 여기서부터 진행해도 되고 00부터 이제 진행을 해도 되고, 아무튼 요거는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난 뒤에, 네, 진행을 하고 난 뒤에, 요것을 이제 우리가 아래다가 G를 이제 또 구현을 하겠죠. 그래서 키보드 이벤트는 그냥 그대로 기존 걸 사용을 했어요. 키보드 이벤트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예, 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이제 키보드를 이렇게 구현을 할 것이고, G는 이제 나중에 생각을 할게요. 예, G는 나중에 생각할 거고요. G는 이제 혼자 이렇게 돌아다닐 거니까 저희가 제어를 하는 것이 아니죠.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이제 디스플레이 해서 G를 또 저희가, 봐야겠죠. G는 여기 마우스. 예, 마우스고, 여기도 이제 마우스. 이렇게 구현을 할게요. 코끼리보다는 뭐 쥐하고 코끼리하고 조금 순서를 맞추려고 제가 좀 조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어떻게 되죠? 쥐가 구현이 되겠죠. 쥐가 우선은 쥐가 나타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쥐쥐 그러니까 야, 마우스 뭐냐. 그래서 쥐하고 마우스하고 얘네가 이렇게 구현이 됐습니다. 쥐는 어떤 이벤트가 없죠. 근데 이제 코끼리는 예, 왔다리 갔다리 마우스로 구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쥐는 움직이지 않을 거고요. 이 코끼리가 마우스에 쥐에 이렇게 딱 부딪혔을 때, 그렇죠? 충돌이 났을 때 그냥 이렇게 어떤 프린터 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할 겁니다. 아니면은
뭐 텍스트가 나오게 나중에 이제 해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제 구현을 하냐. 이제부터 중요하겠죠. 아래쪽에 이제 이벤트를 하나 놔줘야겠죠. 어디 이벤트냐면은 이쪽이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바탕화면, 바탕화면 그 다음에 그림을 나타냄 이라고 하기 때문에 항상 이 아래쪽에다가 나타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 나타나는 거그 위에다가 이벤트를 구현을 할 겁니다. 여기는 마우스, 이거는 이제 키보드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G 서로 캐릭터 충돌 이벤트를 저희가 구현을 할 거예요. 구현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if 그 다음에 엘리먼트의 알리시티죠. 알리시티가 여기가 이제 중요하죠. 이게 발음이 참 어렵습니다. 컬리데이트인가? 영어 발음으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거하고 마우스에 요거하고 부딪혔을 때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굉장히 쉽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은 요 안에 지금 다 있다라는 겁니다. 함수가요. 그래서 얘 있던 이미지, 이게 우리가 그 누구냐 코끼리죠. 예, 코끼리의 객체 이미지가 현재 그 위치 정보가 다 이제 포함이 돼 있는 거잖아요. 걔가 이제 마우스에 있는 거하고 부딪혔을 때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우리가 네모칸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모든 이미지들이 저희가 네모칸은 안 보이지만은 이 네모칸 안에 이렇게 캐릭터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G도 이렇게 네모칸 안에 캐릭터가 이렇게 우리가 표현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움직이면서 서로 얘하고 얘하고 이제 부딪히는 순간에 그 이벤트가 발생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프린트 저희가 충돌이라고 해도 되고, 뭐 부딪혔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터미널에 이제 아마 나올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실행을 하고, 실행을 하고 하면 오류가 발생하죠. 이 딕션도 제가 지금 잘못했죠. 함수를 잘못 쓴 겁니다. 좀 비슷한 애를 쓰다 보니까 제가 설명을 지금 잘못했죠. 얘죠. 요죠. 얘는 이제 딕셔너리하고 관련된 애인 것 같고, 여기가 이게 충돌이죠. 이게 충돌 의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주 어디냐? 마우스. 예, 마우스 객체하고 이렇게 부딪혔을 때 충돌이라고 발생을 하죠. 요겁니다. 요거. 예, 아까 그거하고 조금 스펠링이 앞에가 좀 비슷해가지고 제가 실수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것을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고요. 이쪽에 또 에러가 났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라이브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힘들어요, 제가요. 자, 그래서 이쪽에서 보시면은 이제 프린터를 찍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찍히겠죠. 자, 그러면은 한번 코끼리를 똥 하면 충돌해요. 굉장히 빠르죠. 이게 60이죠, 60이요. 충돌하는 순간 확 발생하죠. 충돌 확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상적으로 저희가 이제 충돌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다가 게임을 이제 구현을 할 건데, 어떤 걸로 이제 구현을 할지, 앞에서 저희가 텍스트 입력하는 거 배웠었죠. 근데 텍스트를 제가 헷갈리기 때문에 지워놨거든요. 지금 현재 지워놨는데, 만약 텍스트 같은 거는 뭐 이제 스코어 같은 거나 아니면 이제 감점이 되는 거, 한마디로 이제 이 코끼리의 수명,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한 5번 정도 부딪히면은 요게 이제 코끼리가 죽는다, 뭐 이런 게임 규칙을 만들게 되면은 이제 얘가 이렇게 부딪힐 때마다 이제 요것을 감점을 시키는 것이죠. 감점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니면은 이 마우스가 계속 움직이는 게, 막 랜덤 값으로 움직인다거나 뭐가 이렇게 움직이게 만든 다음에 이제 얘가 그거를 피하고 있다가 부딪히면은 이제 뭐 죽던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구현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충돌까지 우선은 두 개의 이미지를 했고, 그다음에 충돌까지는 구현을 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또 여기다가 이제 더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게임을 만들 것이냐, 그것을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